안녕하세요. 지금 6단계를 다니고 있는 최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제가 1년 동안 어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학교에 와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너무 보람있었어요. 그리고 전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고 친구들도 진짜 여태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색다른 경험이 된 것 같아요. 한국어는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대학교 준비는 제가 서류 때문에 중국까지 갔다 오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그때그때 달라서 학교를 7번이나 찾아간 적도 있고 그동안 서류를 너무 힘들게 준비한 것 같지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대학교에 합격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대학교를 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1년 동안 정들었던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과 섭섭함 때문에 마음이 한편으로는 조금 무겁기도 해요. 하지만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고 좋은 추억도 많기 때문에 슬프지는 않아요.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도 자주 찾아뵙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는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하고 잘하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수업에 결석하지 말고 결석이나 지각을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한국어를 한국 사람처럼 잘하기를 바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 자신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하고 싶다는 동기가 생기므로 꼭 목표를 가지고 대학교 신청할 때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탕구대학교 일반대학관 경제학과의 입학할 예정인 김혜설입니다. 한국어 학당 떠나게 되어 아쉬네요. 여러분과 같이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네요. 우리가 운명이라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저는 우선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놀며 한국 텔레비전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준비할 때 원하는 대학교 몇 국과 원하는 전공을 미리 정하고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자주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있으며 그 학교에 정화해서 질문했습니다. 미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대학원 진학하게 되어 기대도 되지만 학교에 접근할 수 있지 공부 잘할 수 있지 걱정이에요. 걱정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여 대학원에서도 좋은 학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어학당에서 좋은 수업을 많이 만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며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단계 배홍매라고 합니다. 지금 동국대 경영학과를 합격했고요. 대학교 준비하는 것은 영어를 지금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영어를 다니는데 지금 영어는 집에서 독학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는 대학교 가면 꼭 필요하니까 지금은 한국어 어학원에 다닐 때는 열심히 배우는 것이 좋고요.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대학교 가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고요. 교섭도 하지 말고 교수님 말을 잘 들으면 한국어는 다 알아듣고 말을 잘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길 바라고요. 학교 가서 가면 기분이 좀 기쁘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 독학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대학교 가면 시간이 되면 한국 학원도 다니고 싶고요. 배우는 것도 많고 하니까 배운 것도 지금 열심히 하니까 대학교 가려면 준비할 것은 한국어도 지금 필수고요. 지금은 다닐 때는 모르지만 꼭 가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한국어는 꼭 필수고 영어는 경영학과는 필수이기 때문에 영어는 잘했으면 좋겠고요. 결석도 하지 말고 열심히 다니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6단계 원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승균관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일단 성신대학교에서 지냈던 추억을 다 기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한 동안은 정말 재미있었고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서 이제는 떠나는 게 좀 아쉽지만 전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취미로 놀면서 배웠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잘 하려면 단어를 많이 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서 평일에는 집에서 자주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영화 재미있잖아요. 그거 많이 보고 가끔씩 따라하면 한국 능력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 준비할 때 학교 순위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전공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 하고 싶은 전공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전공을 정한 후에 그 성공으로 유명한 학교를 알아보면 됩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대학교에 합격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좀 스트레스도 받고 떨립니다. 한국어 학당에서 모든 친구들이 다 한국어를 배우러 와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면 되는데 대학교에 가서 저에게 낯선 외국어로 저도 모르는 지식을 배우는 게 좀 두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외국인으로서 교육 분야에서 성공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안양과학대 호텔 조리학과 입학 예정인 손봉란입니다. 이제 곧 졸업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졸업한다는 실감은 안 나요. 왠지 방학하고 또 다시 올 것만 같아요. 한국에 와서 처음 다닌 학교이고 처음으로 사귄 친구들이라서 더욱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헤어진다고 하니까 많이 섭섭하네요. 전 한국어 공부를 주로 한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늘었어요. 그리고 TV나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수첩에 적어 교수님들께 물어보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 실력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목표와 꿈이 있어서 왔기에 대학 선택할 때 학과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았어요. 요리사의 꿈이 있기에 조리과 쪽으로 많이 알아봤어요. 주위 친구들도 한테도 교수님한테도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대학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물론 학교 위치, 등록금, 장학금 혜택 등 많은 걸 고려해 봐야겠죠. 중요한 건 많은 정보를 얻어서 대학교를 많이 찾아가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적합한지 많이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대학 입학한다는 실감이 안 나요. 하지만 많이 떨리고 설레고 두렵고 많이 걱정은 돼요. 하지만 저희 꿈과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걱정보다는 설레임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다가오는 저희 또 다른 대학 생활에 너무 기대가 돼요. 많은 친구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대학 생활이 많이 기대가 되고 떨리고 약간은 두렵겠지만 용기 내서 당당하게 목표와 꿈을 가지고 앞으로 대학 생활을 기대하기 바래요. 지금 이 학교에서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들 전부 다 우리의 버팀목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멋진 대학생 그리고 멋진 사람으로 나아가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단계에 다니고 있는 박향란입니다. 곧 한국어학당을 떠나게 돼서 시원섭섭하고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어학당에서 많은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대부분 어학당을 다니고 있기에 친구들은 대학교 준비에 아주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학교에 생소한 우리이기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래 대학교에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한국은 매년에 3월과 9월에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 신청하는 것을 3개월 전부터 인터넷에서나 가려는 대학에 가서 대학 입시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아무것도 몰라서 어학당 사무실에 있는 교수님들과 우리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교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학교 사무실에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는 것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장학금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마음이 설레고 떨립니다. 처음으로 한국 친구들과 만나고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언어적으로 많이 다르지만 진심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도 즐거울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학당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 갓 들어온 신입생 친구들, 한국어 공부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님들과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곁에는 항상 친구들과 한국어 어학당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3월에 입학 예정인 최금자입니다. 졸업하는 소감이 너무 아쉬워요. 친구들이랑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서수하더라고요. 나중에 각자의 대학 가고 만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잖아요. 저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들었어요. 즐기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준비는 일단 배우고 싶은 전공과 학교를 정해놓고 그 정보를 미리미리 알아봤어요. 대학교를 알아볼 때는 적극적인 자세로 알아봐야 해요. 그 학교의 홈페이지도 자주자주 들어가 보고요. 대학교에 입학한 소감은 좋죠. 좋지만 걱정도 많이 돼요. 대학 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대학에 재미있는 일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놀기도 열심히 할게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도 대학교에 입학 저도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모두 목적을 이루어질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유서이라고 합니다. 국민대학교 강추하부 신입생입니다. 1년 반 동안 충칭대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이미 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어 학당에 떠나게 돼서 좀 아쉽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잘 공부하려면 먼저 수업을 잘 듣고 숙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지고 복잡해져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수업이 외국 학생한테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전공을 배우는 동시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수업이 외국 학생한테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전공을 배우는 동시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생활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지식을 공부해야 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대학교 생활도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긴장됩니다. 여러분, 교수님의 말씀 잘 듣고 친구랑 잘 지내며 좋은 결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